첨타본서가 미웠대. 첨타본서가 미웠대. 정말 좋지. 네 얼굴 대빵 바르기 나올 거야. 좋다. 연습해. 크게 계속 돌아 얘기를. 그게 잘 돼야 돼. 크게 앞으로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해. 그렇지. 빨리 달리는 거 힘들지. 좌우로 틀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앞으로 똑바로만 가는 것만 해.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.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다르지. 밖에서 재미있어. 밖에서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지. 다리를 모으고 가고 모으고 가고 이걸 해야 돼. 그래야지 허리가 나빠. 그렇지, 모아야 돼. 아이고 이뻐라. 얘네들. 응? 얘네들 왜 이래 이뻐? 응? 응? 얘네들 왜 그래 이뻐? 응?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쁘라. 응? 야 이쁘나? 응? 응? 왜 그래 이뻐? 추워서 그러냐? 응? 응? 추워서 그래? 응? 아이고 얘네들. 못 봤어. 아 너무해. 어? 앞뒤로 똑바로 달리는 게 중요해. 성현아 벌써 다리 다 풀린 거야. 다리가 풀려서 그래? 저기 아저씨가 파이팅 하고 가잖아. 니를 응원하고 있잖아. 허리야. 조금 타니까 조금 익숙해지지. 처음하고 다르지. 당연하지. 달리기 할 때 생각해봐. 막 빨리 달릴 때 앞으로 기울어져가 있잖아. 천천히 달릴 때는 서가지고 있잖아. 그치? 응. 달리기하고 똑같아. 막 속도 붙었을 때는 저절로 구부러져. 안 구부리려고 해도. 힘들지?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허리를 네가 허리 여기 근육이 아니 발달을 안 해서 그래. 자꾸 터벼는 그것도 발달이 되는데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똑바로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해. 커브 틀고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야. 잘하고 있어. 어?
어, 속도가 처음보다 좋아졌잖아. 자꾸 타다가 너는 거지. 그래, 요령을 네가 터득해야 돼. 요령을 터득해야 되지. 자, 그쪽에서 돌고 이쪽으로 돌았으면 이제 한 번은 저쪽으로 돌고 계속 도는 쪽으로만 돌지 말고 왼쪽으로 한 번 돌았으면 오른쪽으로도 한 번 돌고 자, 밀고 발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수열아 밀고 서서 모으고 또 이렇게 해봐 응? 쭉 밀고 발을 여기 한번 탁 친다고 생각하고 또 밀고 발을 여기 한번 탁 친다고 생각하고 밀고 이렇게 한번 해봐 살살 응. 너무 멀리, 많이 안 뻗네 살살 가면 되니까 응.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해 노숙자 발견. 아, 응? 아, 이거다. 응? 노숙자 발견. 아, 아. 벌써 뻗은 거야? 어? 벌써 뻗었어? 응? 넘어지면 기운이 나빠져. 응? 기운 빨리 차려야지.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이가 왜 그래? 응? 노숙자 컨셉이야? 에이그. 그래, 조금 쉬었다가. 열심히 해보자.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. 라스트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봐.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봐. 못하겠어? 그럼 그만 타자. 자, 곽상인군 오늘 훈련을 마무리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잘 못하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. 어, 재미는 있었는데 왜 눈물이 글썽거려? 어, 훈련이 혹독했나요? 아, 괜찮아요. 어? 좀 넘어지고 까지고 해서 좀 많이 아팠지? 집에서 타다가 실전에 이 넓은 곳에서 실전으로 타보니까 확실히 엄청난 큰 벽을 넘겼지? 네.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지?
시간이 흐르고 네가 몇 번, 한 번, 두번더 타다 보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돼. 늘 초보일 수는 없어. 사람이 오늘 요만큼 했으면 내일 또 하면 내일은 요만큼 더 발전해 있고 그 다음은 또 그만큼 더 발전해 있고 이러다가 점점 프로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고 막 험난했고 많이 아팠고 했던 이걸로 너무 막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. 이거는 앞으로 네가 더잘탈수 있는 그 기초를 다져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잘탈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시간이 흐르면은 못 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. 어릴 때 당연히 막 넘어지고 이러면서 잘 걷게 됐고 잘 걷다 보니까 잘 뛰게 됐지, 그지? 다 그런 것처럼 계속 발전이 있을 거야. 자, 그럼 파이팅 합시다. 곽석연, 파이팅! 주먹으로 한대 맞았던 것 같은데? 사진상으로는. 자, 그러면 다시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